오늘로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광주시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광주시와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식이 그젯밤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한다던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취소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광주시는 협약식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것은 자본구조가 어떻게 되냐, 2차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내용이니까 최종적으로 합의 이뤄야 되는데. 하지만 지난주 초 협약식 일정이 잡혔고 대통령 참석까지 예고됐던 상황이라 광주시가 내놓은 해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광주시 해명대로라면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치적 보여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갖가지 소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유치 사례로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투자. 광주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협약 일정을 돌연 연기하면서 기대를 한껏 품었던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